네, 오늘 조선주 얘기 해보겠습니다.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달여 전에 뵀는데요. 그동안 뭐 업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지난주에 제가 이제 봤을 때 그때 조선주 자체뿐만이 아니라 자본시장에 좀 큰 것들을 좀 주목을 해보자, 같이 연동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저희가 굳이 그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업황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상황인데 워낙 경기 민감주라는 저희에게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자본시장에서 조금 이런 위험자산 투자하는 여력이 좀 없다라고 한다면 좀 흔들리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었었고요. 일단 매크로 지표인 유가와 환율만 보면 조선업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2분기에도 계속 유지가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원달러 환율을 이제 회사들이 차려놓은 그 계획치가 있는데 그보다 높은 상황에서 1,300원대 후반을 계속 유지를 해왔고요. 네. 그리고 적당히 높은 유가를 유지를 하면 저희가 이제 해양 플랜트나 아니면 이제 오일 탱커와 같은 발주가 나오는데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지속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희가 지금 주변에 있는 환경 중에서 제일 유념해서 보시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전쟁일 텐데 네. 전쟁은 그 사이에 이제 뭐 휴전을 한다 안 한다 요거를 좀 반복을 하면서 조선업체 전방 산업체인 해운 시장에는 조금 혼선을 준 건 사실이지만 해운사들이 그걸로 인해서 조선업체들한테 뭔가 발주해 놓은 거를 뭐 크게 처리를 바꾼다거나 할 정도로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단 유가나 환율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체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2분기에도 전개가 됐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2분기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주들 긍정적인 전망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이 조선주 순항 관련해서 딱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희가 1분기에 이제 예상치 못하게 조금 빨리 대형사들이 조기에 턴어라운드를 하는 게 이슈였었는데요. 이번 2분기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조선업체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21년을 이제 수주로 인한 조선주 상승이었다라고 기억을 한다면 올해는 이제 실적에 의한 상승세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그 실적 장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수주 플러스 실적이 둘 다 받침되는 거죠? 지금은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런 상황이라고 네. 보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상황이면 섹터 밸류 자체도 아무래도 조금 좋아질 수 있는 저희가 이제 보통 PBR 밸류에이션을 많이 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ROE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배수를 좀 높여주자라는 네.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히 이제 실적 장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을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일단 수주 부분도 짚고 가겠습니다. 현재 대표 업체들 수주 상황은 뭐 호호죠? 상반기를 결산한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네. 올해의 목표치를 거의 다 채운 상황이고요. 하나오션은 작년 1년 동안 수주했던 물량보다 올해 상반기에 수주한 물량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일단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가 더 수주를 많이 한 상황인데 지금 사이닝 세리머니만 하지 않은 그 물량을 만약에 조금 합친다라고 한다면 이미 반년 동안 한 목표치의 70% 정도는 채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수주 성과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사이닝 세리머니 뭐예요? 저희 딱 도장 찍고 공시하는 거죠. 수주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LG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올해 수주 목표 거의 달성을 했고 하나오션 역시나 작년 연간 수주 금액을 올 상반기 수주로 뛰어넘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 삼성중공업도 역시나 작년 상반기 대비 수주가 많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 얘기하다 보면 인력 얘기 같이 나오는데요. 뭐 수주는 좋은데 그만큼 받아도 이거를 결국에는 잘 끝까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숙련 인력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도 되게 부족하고 해서 그만큼을 못 만든다는 얘기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저희가 사람이 모자란 게 가장 부각이 됐던 시기는 네. 사실 올해보다는 작년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작년이었죠? 오랜만에 더 많은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저희가 사람은 미리 늘려놓고 사실 매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거는 이제 올해부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보면 선 비용, 올해 후 매출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 부담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시기는 23년이었을 거고요. 네. 이제 올해 들어서도 여전히 그러한 얘기가 이제 간간히 나오고 있는 상태이지만
작년보다 저희가 올해 더 신규 채용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작년에 채용한 인원들이 어느 정도 숙련도가 좀 올라와서 이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일하게 지금 월별 매출을 공시를 하고 있는 HD 현대그룹의 그 월 매출을 좀 이렇게 트래킹을 해보면 네. 이제 목표한 수준의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 차질은 조금 적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수주 인도일을 좀 변경을 하는 공시를 하나오션이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물량에 대해서 이제 인도일을 변경을 했다라는 건 어쨌든 원래 인도하려고 했던 일자를 못 맞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질이 있는 것은 좀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실적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최근 이제 조선주들 일부 52주 신고가 쓰고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근데 이렇게 올라도요. 아주 소폭의 조정이라도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투자 조선주 투자 관점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지 이 부분 좀 구하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조선 투자 안 하신 분들한테는 저희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네. 없으면요. 네. 뭐 지금까지 없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사실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저희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원래 저희가 예상을 했던 이 실적의 분수령은 사실 올해 3분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표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그게 이제 11월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이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투입돼서 인도되는 배들의 단가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대형 조선 업체들은 21년에 수주한 것을 보통 적자 호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중형 사이즈의 선박들은 22년까지 수주한 것을 적자 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년 선표에는 사실 이 물량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내년에 인도할 배들은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 매출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가가 이제 확실히 올라가는 시점을 올해 3분기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당연히 ROE가 올라가면 PBR도 좋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턴어라운드 해서 영업이익률 1, 2%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보다 좀 더 나와야지 지금 주고 있는 눈높이보다 확 레벨업해서 주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과 내년의 실적이 섞여야 저희가 그 눈높이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올해 수주 목표를 많이 완료를 하면 이게 4분기까지 계속 더 수주를 많이 하겠다라는 그 부분보다는 관망세로 조금 돌아설 가능성도 있거든요. 조선 업체들도 수주를 충분히 했으니 잔고를 유지하는 선의 수주만 하면서 내년으로 넘겨서 다시 더 고가의 수주를 하자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주 산업인데 수주가 안 나오게 되면 또 분명히 노이즈가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4분기에는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봐야 돼서, 저희는 만약에 지금까지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내년 초를 좀 노려보자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어닝 시즌을 잘 즐기십시오. 네, 아주 명쾌하게 투자 관점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요새 조선주의 이제 흐름을 얘기하다 보니까요, 그 조선에 방산이 엮여져 있으면 변동성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거 왜 그런지도 알고 싶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일반적인 상선들은 실제로 만들 때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초대형 유조선 막 이런 거. 엄청 오래 걸리겠죠. 한 10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아, 그래요? 생각보다 굉장히 짧죠. 오. 그래서 저희가 선주들이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조선업체와 이렇게 발주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발주가 나오기까지의 시간도 사실 한 6개월밖에 안 걸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어느 시점에 인도해 주세요라고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에서 인도까지는 막 3년씩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요. 네. 실질 건조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짧은 것이지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디 가서 물건을 사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긴 길이인데 방산은 이게 훨씬 심해요. 지금 발주가 나가는 배들이 2030년에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규모는 크고 타임라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의 개념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많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산에 대한 부분이 투자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 회사, 대형사 중에서는 지금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이 두 군데가 방산을 영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변동성은 피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엄청 좋은 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건조에 대한 그런 기간도 좀 놀라운데, 어쨌든 여기 이제 방산이 엮이면 그런 좀 특이성을 가지니까 그에 따라서 좀 관점을 좀 달리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하나우션 말씀해 주셔서 그 필리조선소 인수했던 네네. 건이 아주 크게 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데도 지금 말씀해 주신 다른 부분도 미국 쪽에서 좀 어떤 걸 해볼까?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방사는 일단 그냥 수주해야지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네. 방사청에서 방위산업체로 등록된 업체만 만들고 수주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그 지분 인수였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단순 MRO 사업 같은 거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지분을 취득을 했지만 HD 한국 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있는 방산 라이센스 지정 업체와 뭐 MOU를 맺는다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대규모의 방산을 뭔가 미국이 해외로 발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네. 저희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지 않은 야드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지금 일본이랑 한국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맞고 아마 국내에 있는 대형사들이 여기에서 열애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분기 이제 실적을 미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포인트 어떻게 잡으면 되고 또 업체들 얘기들 좀 들어볼게요. 저희가 뭐 이번 2분기도 이제 1분기보다 만드는 배들의 단가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사실이고 요즘 좀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재료 가격이 많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판 가격도 안정화되고 작년에 이미 올려줬던 외주 가공비를 더 낮춰준 것은 아니지만 인상된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이제 그 건조 자체도 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 2분기 실적에도 매출이 안정적으로 잘 늘어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특별히 조금 눈에 튀는 업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느리긴 하지만 1분기에 다른 업체들 다 영업 턴어라운드 할 때 못했다가 이번에 조금 뒤늦게 하는 업체 네. 아마 HD 현대 미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인데요. 그 업체에 대해서도 조금 보시고 기존에 원래 튀게 이익률이 좋았던 업체가 HD 현대 3호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장사 기준으로는 HD 한국조선해양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주 내에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저가 수주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량 구매에 의한 뭐 할인 계약 이런 것들이 아예 안 섞여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수익성을 계속 유지하는지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선 업체들이 저마만큼까지 수익성을 따라 올릴 수 있느냐를 좀 결정짓기 때문에 그 두 업체들의 실적에 대해서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달여 전에 나오셨을 때 조선주도 좋을 건데 기자재주가 아무래도 먼저 반응을 할 거니까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여전히 그 시각 유지하고 계세요? 네, 저희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두 달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 업체들이 더 비싼 배를 납품을 하기 이전에 그 조선 업체에게 더 비싼 부품이 납품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턴어라운드 하는 것도 더 빨리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 시각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탑픽 종목부터 먼저 꼽아보겠습니다. 그 최선호하시던 종목 바뀌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예, 변경되지 현재 시점에서. 않았고요. 저희 최선호 회사는 네. 이제 완성 조선 업체들 중에서 지금 가장 싸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요즘 밸류업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도 좀 강한 HD 한국조선해양 저희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수주 업황이 가장 좋으니까 조선주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수주가 좋은 업체가 누구냐라는 거를 보자는 시각에서는 HD 현대미포 말씀드리고 있고 이제 아직까지 공정위의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 HD 그룹으로 편입될 그 가능성이 있는 STX 중공업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던 게 한국조선해양이랑 STX 중공업 기업결합 심사가 네네 진행 중에 지금 있습니다. 진행 중이고 네. 시너지는 아무래도 단순히 그냥 선박용 그 추진 엔진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STX 이름으로 그 장사할 때보다 HD 현대 브랜드 네임으로 네. 장사할 때 훨씬 잘 되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네. 기대를 해봤을 때 저는 이제 기자재 톡픽이라든지 이렇게 같이 연동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해운 쪽은 어떨까요, 위원님? 저희는 해운 쪽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은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뭐 최근에 이제 SCFI라고 하는 상하이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3주 연속 올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운임이 저희가 오를 때 수요가 좋아서 오르느냐 아니면은 이게 뭔가 그 이벤트로 인해서 오르느냐인데 저희는 지금은 계절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최고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제 업체들끼리 약간 담합도 섞여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뭐 미국에 수입되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보면 5월 달 기준으로는 벌써 마이너스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인지라 올해 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배가 들어오는 것 대비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폭이 적으면 배들도 어쨌든 꽉 차서 가지 않고 탑재율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거든요. 네. 저희가 탑재율이 많이 낮아지게 되면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해운사들의 공조는 굉장히 금방 깨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화물을 확보하고 운임을 좀 포기하자는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지금 올해 선물은 상당히 괜찮은 상황인데요. 내년 컨테이너 운임 선물은 좀 요즘에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해운사들은 정말 시즈널리티만 보고 투자를 하시겠다 막 이러신 분들은 잘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제 기조적으로 오르는 것이냐 추세적인 상승이냐라고 봤을 때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그 미국 그 중국 조선업 관련해서 네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 중국의 조선업체로부터 많은 제품을 제공받던 나라 아니니까 크게 타격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것도 여전히 유효할까요? 조금 더 덧붙여 주신다면요? 상선 부분은 이제 상관없다라는 그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방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미국이 기존에 중국으로부터 방산 관련 물자를 샀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중국이 2012년 이후에 해양 강국 건설 계획이라는 걸 세우면서 이 조선 안에서도 방산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대형 방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응해서 국방력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 미국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역량인 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나 한국으로 조금 손을 빌려서 이제 그 부분을 채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영향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데이였는데요. 엄경화 위원님께 여러 이제 조선주에 대한 이 전략 아주 탄탄히 챙겨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